대통령의 딸로 어디서나 화려한 주목을 받았던 그녀가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유력 대권주자가 되면서 언제나 철통같은 보호와 충성 경쟁에 익숙해지는 동안 비슷한 시기 정치를 시작했지만 여의도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는 그는 탐날 때마다 운전대를 잡는 택시 운전하는 정치인, 국민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즉시 달려가는 119 도지사가 됐습니다. 뜨거운 애국심으로 이 폭염을 뚫고 이 자리에 모이신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김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 보신다고 잠을 많이 설치시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 10개 세계 4등을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과 영국 다음에 바로 세계 4등 대한민국을 이렇게 빛내고 있는 우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 여러분들께 박수 크게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과학기술, 의료, 한류문화 모든 부분에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과 모든 가난을 딛고 잿더미 위에서 피와 땀과 눈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기적을 이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을 이룬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새누리당의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산주의의 길을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 세력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공산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때 나라를 지킨 포국 세력과 그리고 눈부신 경제 기적을 일으키는 산업화 세력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로 발전시킨 이 민주화 세력 이 모든 대한민국의 오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정통 주체 세력이 모인 그 당이 바로 우리 새누리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만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새누리당만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고 통일을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당은 오직 새누리당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바로 우리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애국세력과 애국가도 부르기를 거부하는 종북세력과 그 연대세력의 일대 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종북세력에게 이기려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이제 대동강의 기적으로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기적으로 그리고 만주와 시베리아 벌판을 넘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진정한 국가가 무엇인지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진정한 인류애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위대한 세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반드시 이러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가지 비리 문제나 또는 야당의 전략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세론이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빨간 불을 딛고 우리는 역경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 김문수가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감히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희망은 바로 대한민국을 선진 강국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열심히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부패 즉사 청렴 영생이라는 구호 아래 청렴도 전국 14등밖에 되지 않던 경기도를 청렴도 전국 1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공천 비리, 돈 공천, 쪽지 공천, 개파 공천을 없애고 깨끗한 공천을 이룩한 공천 심사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보들의 본인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친인척, 측근 비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우리를 밀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다 청와대를 비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김문수 청와대를 비리가 아니라 청렴대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령은 바로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정령도가 세계 46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리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령도 세계 10위권대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입당한 지 19년 됐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보다도 4년 빨리 입당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도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탈당을 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당을 망친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는 국회 경험도 있고 도지사 경험도 있고 현장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과 6년 동안 성공적인 현장 행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56%를 제 재임 6년 동안 통계청 통계에 의해서 대한민국 일자리 56%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없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문수는 야당의 그 어떤 후보보다도 더 깨끗합니다! 어느 후보가 과연 저를 보고 부패한 후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야당 후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보다도 저를 보고 서민과 민생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깡시골 도매산골에서 태어나서 초가집 판잣집에서 자라나고 7년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또 노조위원장도 해봤습니다. 저는 야당의 그 어떤 후보보다도 더 열심히 성공해서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야당의 그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이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야당이 많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당내 경선이 끝난 다음에 자기들은 지금 당내 3당 경선 또 종북 세력과 또 연대하고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하고도 또 안철수 교수하고도 또 연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데에서 어떤 그런 경선 마술쇼를 가지고 들어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안철수 교수야말로 무자격, 무명으로, 무경험, 무소속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요일마다
택시를 모는데 택시 하나 모는데도 면허증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대한민국을 선진 강국 통일 강대국으로 끌어올리는데 무면허 운전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야당 후보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필승으로 우리 새누리당을 대선 승리의 길로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대한 선진 통일 강국으로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공원 김문수 후보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깊찬 박수 부탁드립니다.